Life is Fragrant, La Collection Privée, Eden Rock. 향은 첫 단추를 끼는 시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공간을 어떻게 시작할까? 이 브랜드의 첫걸음은 무엇일까? 고민이 시작될 때 각 공간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향을 느껴보면서 정리가 됩니다. 요즘 공간과 향, 그리고 사람과 향의 연결고리로 새로운 공간 설계를 만드는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. 향이 삶의 모든 순간을 향기롭게 한다는 라 콜렉션 프리베의 철학은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향 철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. 저는 각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미팅 공간에 향을 채우거나 또 제안하는 마감제 위에 어울리는 향을 뿌려놓는데요.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 두려움 없이 좀 도전했던 제 어린 시절과 함께 해주었던 디올 향수를 아직까지 즐겨 쓰면서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고 또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하는 것 같아요. 향이 제 삶을 더 멋진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모든 공간은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공간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다양한 감각으로 해석하는 것에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. 저는 라 콜렉시옹 프리베 에덴록의 편안함과 따뜻함을 참 좋아합니다. 공간에 한 줄기 햇살이 내리쬐듯이 공간과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. 탑노트부터 마지막 잔향까지 하루 종일 제 곁에 머물면서 저의 일상을 편안하게 스토리텔링 해주는 향수입니다. Life Becomes Art, Dior, La Collection Privée, Eden Rock.